얘기했냐면 그 사랑의 예술 앞부분에 사람들은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랑하면은 저절로 사랑을 잘할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. 그러나 사랑도 배우고 반복하고 익혀야 되는 기술이다.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. 실체를 알려드리겠습니다. 여자들은 선물이라면 다 환장을 해요. 선물이라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. 여자들한테. 사람들은 언제 변하던가요? 언제 변해요? 사람들은 언제 변하냐면 지가 변하고 싶을 때 변해요.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? 무슨 습관? 성공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고 행복하려면 어떤 습관이요? 행복한 습관을 가지면 됩니다. 첫 번째, 생존을 하고 싶으면 하루에 네번 포옹을 해야 돼. 뭐 하고 싶으면? 살고 싶으면 하루에 네번 포옹을 해야 된다. 그리고 일상생활을 편안하게 하고 싶으면 하루에 8번 포옹을 해야 된다. 그리고 성장하고 발전하고 싶다면 12번 포옹을 해야 된다.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좋은 일 많이 생기실 테니까 기대하고 지내세요. 인상 쓰지 말고 한번 웃어보시죠. 한번. 네. 수고 많으셨습니다. 네.